안녕하세요. 케아토피 클리닉 TV 박종무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케아토피 클리닉 TV에서는 아토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려견들과 또 보호자분들이 이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개 아토피가 있는 경우 반려견들이 너무 가려워합니다. 심지어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긁고 발가락을 핥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가려움증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이 가려움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 아토피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원인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 치료 방향 또한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 아토피의 경우 가장 힘든 부분이 가려움증입니다. 이 가려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개 아토피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통 보호자분들은 개 아토피 때문에 동물병원에 가면 동물병원에서 개 아토피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가려움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보호자분들은 그것이 동물병원에서 아토피를 치료했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지금 동물병원에서 개 아토피에 대해 치료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에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알러지 반응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알러지원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B세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면역과 관련된 세포들이 동원하여 최종적으로 히스타민을 비롯해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요 화학물질들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유발됩니다. 근데 이러한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이러한 알러지 반응을 인면 하이퍼센시티비티,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약물을 처치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 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요 과정을 차단합니다. 또 요새 개 아토피에 많이 사용되는 아포케리나 사이토포인트는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인터루킨을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려움증을 차단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증요법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같은 경우는 요 염증을 유발하는 과정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요런 작용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약을 사용할 때만 가려움증이 차단되고 약을 끊으면 이 염증 반응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아포케리나 사이토포인트 또한 요 인터루킨을 차단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하지만 근본적으로 요 인터루킨이 작용하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토포인트 같은 경우 주사를 맞을 때는 가려움증을 차단해주는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 반응은 계속 재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면역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그리고 그 개 아토피 약으로 해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면역은 생물이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의 감염이나 또 암세포의 증식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로 차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또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트는 이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사이토카인이 하는 역할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로 세포 간의 어떤 면역체계를 원활하게 해서 면역, 감염병, 그리고 조직회복, 조직발달 이런 어떤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이토카인이 가려움증을 유발한다고 하여 이것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려움증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할들을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려움증만 없어졌다고 해서 정말 바람직한 방법인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현대의학이 사용하는 대중요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 면역 반응이 과도한 반응이라고 해서 그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약을 사용할 때 가려움증이 사라지지만 약을 끊고 나면 다시 가려움증은 재발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알러지를 유발하는 요 염증 반응, 요것을 현대의학은 이러한 염증을 유발하는 생명의 반응을 과도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정말 바람직한 시각인가 하는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물과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동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루는 다양한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동물들에게 고통을 너무나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생명윤리학으로 생명윤리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그 생명윤리학 공부를 하면서 동물 영역이 아니라 사람 영역에서 다양한 어떤 산업체, 그런 어떤 이익 집단들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명 윤리를 공부하면서 그 근본적인 어떤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들려드릴 텐데, 오늘날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반응을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났을까 생각하지 않고 단지 불편하다고 차단하기에 급급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대의 이야기 아토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사례입니다. 가령 어린 아이를 의료방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칭얼거리고 웁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내용이지만 어떤 노래방에서는 애들이 잘 놀지 않고 계속 귀찮게 군다고 이 어린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재웁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아토피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침을 거두는 것이 아이의 어떤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아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그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줘야지, 그 침을 거두는 것과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수면제를 먹여서 잠재우는 거, 그거가 바른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토피에 있어서 생명의 반응, 다시 말해서 염증 반응과 가려움증,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려움증이 개들이 가려워하는 거, 발가락 할 뿐 그런 거, 그거가 개의 유전자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는 오랜 생명의 역사 동안에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체계이지, 어떤 그렇게 쉽게 잘못되고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개 아토피에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 그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뭔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몸에서 없애려는 그런 염증 반응입니다. 요 사진에서 보이는 요거, 요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거가 이제 샌베이 과자. 어떤 데서는 이제 옛날 과자라고 얘기하는데,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월급 타는 날, 아니면 이제 집에 손님이 올 때 가끔 가다가 사오던 그런 과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추억의 과자거든요. 그래서 몇 번 사다 먹었는데, 언젠가부턴가 손가락 끝이 너무나 가려운 거예요. 그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데, 이 손가락 안에 있는 뼈 안에서 막 간지러움 같은 느끼는 그런 어떤 가려움증을 유발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손가락 끝이 너무 가렵지? 정말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그런 게 몇 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가려운 날, 그 즈음에서 제가 이 과자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과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또 과자를 먹지 않으면서 손가락 끝이 그렇게 막 뾰족 깊이 막 가렵고 그런 것도 없어졌고요. 물론 가끔 하다가 또 막 그렇게 가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계속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뭐 과자라든지 아니면 카라멜이라든지 어떤 뭔가를 먹었을 때 손이, 손가락 끝이 막 그렇게 간지러웠습니다. 그럼 이럴 때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 손가락 끝이 가렵다고 해서 스테로이드나 면역제 그런 걸 먹는 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가렵게 하는 것, 그 원인을 찾아서 배제해주면 그런 문제도 해결됩니다. 근데 이 과자, 눈에 익은 이 과자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제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에 뭔가가 식품첨가물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먹고 나서 가려움증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 아토피로 인해서 개들이 가려워하는 경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1차적인 원인은 어떤 화학물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가 가려워한다고 그러면 그 화학물질들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들이 아토피로 인해서 가려움증을 겪는다고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입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물이 차지 않는 것처럼 아토피는 반대로 아무리 뭔가를 해줘도 계속해서 몸으로 그 아토피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드러난 상태에서는 아토피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 사료를 비롯해서 환경, 그런 부분에서 아이 몸속에 들어가는 그 독소들을 차단해 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몸에 누적된 독소를 빼내주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개의 아토피로 인해서 개들이 가려하는 경우 스테로이드는 말할 것도 없고 가급적이면 대증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면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약을 사용하면 당장 가려움증은 덜해지는 것일지 몰라도 결국은 아이 상태를 더 안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증요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차단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몸에서 독소를 빼주기 위한 그런 디톡스 그런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제가 개들의 그 개 아토피의 어떤 독소를 빼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제가 개 아토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이텍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라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개들의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주기 위해서 이 유황소금에 아이들에 맞춰서 이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입욕을 가장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에서 독소를 꾸준히 빼내주면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피부 상태는 점점 개선되고 또 가려움증 또한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몸에서 독소를 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로마테라피나 아니면 어떤 디톡스를 하기 위한 몇 가지의 제품을 개발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방법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아토피에 있어서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그 가려움증을 멈추는 것, 차단하는 것, 그 방법을 택하기보다도 근원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그리고 몸에서 독소를 빼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이의 피부 상태를 개선시켜줍니다. 이 과정이 물론 쉽지만은 않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개들이 오랫동안 아토피에 앓아 있는 경우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더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했을 때 반려견의 상태는 좋아집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튜브에서는 반려견의 개 아토피 상태를 개선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